광주 송정역. 5.18만은 전북문이 황교안은 물러가라! 황교안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은 5.18 망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월 영등들께 사과하라. 5월 광주 영등들께 사과하세요. 제발. 5월 구원하시. 황교안 대표는 답변을 회피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전남의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피 흘려 헌신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광주에 오셨는데 5.18 특별에 대해서 혹시 안 하시는 분이 지금 그... 황 대표는 끝내 사과하지 않고 광주를 떠났습니다. 광주를 찾은 황교안 대표에게 시민들은 야유를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는 우산을 방패 삼아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지역 감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보수표를 결집하기 위해 봉변을 각오하고 광주에 갔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주 시민들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화가 난 것인지 그 속내를 밝혀주는 내용은 찾기 어렵습니다. 80년 광주, 벌써 3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만도 네 차례나 거쳤지만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무차별 폭행과 연행이 시작됐습니다. 5월 21일 23시 15분, 505 보안부대를 통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실탄을 장전하고 유사시 발포 명령을 하달하라는 내용입니다. 계엄사령부가 자위권을 발동한 것은 21일 16시 30분, 그 17시간 전에 사실상 발포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11공수여단 지대장이던 신동국 씨도 실탄을 장전한 채 도청 앞에 출동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실탄이 나오고 또 이미 그 지역 대장 인솔을 해서 나간 거는 이미 안에서 사익을 해야 한다. 공감대가 형성된 거였어요. 신동국 씨와 부하들은 도청 앞 수협 건물에 올라가 발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발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발포에 관한 이렇게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묵시적인 합의라고 할까? 21일 낮 1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실탄을 한 발을 공포로 쐈습니다. 그 한 발이 한 발로 인해서 하사관들하고 사병들하고 전체가 이것이 하나의 사격 명령인 걸로 생각하고 사격 명령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산발적으로 사격을 한 겁니다. 그때는 무차별 망한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조준을 한 거예요. 조준 사격을 한 거예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발포였다는 것입니다. 이날 발포로 최소 35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도청 앞에서 사망한 분들의 시신은 대부분 시민들이 수습했습니다. 21일 오후, 계엄군의 발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군이 등장한 겁니다. 이날 계엄군은 연행한 시민들을 끌고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강길조 씨는 광주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4분의 3톤 그 탑차,
거기다가 엮어갖고 실었는데 묶은 데다가 세워버리니까 이제 거기다가 최루탄 가스를 쏘아보니까 난리가 남은 거예요. 막 코피가 나고 오줌들을 막 싸고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짓밟히고 사람들이 발버둥 치니까 교도소에 나와서 보니까 각 차마다 두세 명씩 죽어갖고 나와 있더라고. 당시 계엄군이던 김철민 씨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분들 이제 빵하고 물하고 물 같은 걸 먹을 걸 준비해 주려고 일어나서 백을 벗는데 끝까지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9명이 죽어 있었어요. 김철민 씨는 시신을 교도소 담장 아래 안매장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임 와서 이제 상사들이 아니면 야 승자 아니면 너희도 고참 두드리고 나와라 또 나와라 왜 그런 거 했더니 아까 그 시체들을 우리가 우리더라고 겸하듯이 싸라는 거죠. 겸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야 너희들 복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이거는 고참들이야지 누구 쫄비시키냐 이제. 이제 흥한 일이니까. 지역가로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밀고 두 부씩을 실었어요. 그 교도소 길장끌로 해가지고 그게 실고 갔더니 저기 뭐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미 파고 있는 그냥 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니까 세 부짜리 하나 하고 나머지 두 명이 제가 딱 아홉 명을 묻었어요. 광주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다음 어떤 친구는 네 집이 어디야 하니까 양동구입니다 그러더라고. 양동이면 양동이고 구도면 구도이고 딱 구분돼 있는데 양동구라고 얘기해요. 주소도 제대로 못 된다고 이제 또 그럼 또 찍어서 맞으니까 그냥 입술을 깨물었던가 막 피가 엄청 많이 나고 죽더만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나도 해병대 출신이다 하면서 죽이려면 죽여봐라 하고 달라드니까 또 오냐 죽여주마고 몇 사람이 개머리판으로 죽여보니까 그대로 죽어보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교도소에서는 날마다 몇 사람씩 죽어가요. 계엄군은 교도소 앞에서 시위를 하던 시민들도 사살했습니다. 아, 저는 그 30수여단 11대대 사직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 유병소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쏘고 이제 저쪽 12대대 초소에도 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차가 이제 제압이 되고 이제 대대장이 저한테 가서 확인해서 뭐 죽었으면 가까운 곳에 적당히 묻어줘라 해서 가서 보니까 3명이 다 사망을 했어요. 신순용 씨는 시신을 교도소 관사 옆 참호 부근에 묻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데도 아무 데나 파고 그냥 묻었죠. 집중적으로 이제 이쪽으로가 이제 많이 묻혔는데 하여튼 저 시신 발굴하면서 8군뿐이 발굴을 못했다고 그래요. 8군 이상이었죠. 아, 근데 제가 보기로는 하여튼 적게 보면 30명. 30명? 예. 네. 많이 보면 한 40명은 여기서 사살됐지 않겠느냐. 군의 기록에 따르면 광주교도소 안팎에서 사망한 시민은 28명. 그 가운데 발굴된 시신은 11구뿐입니다. 나머지 17구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21일부터 계엄군이 광주를 봉쇄하면서 시 외곽과 인근 시도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학살됐습니다. 저 카브 약간 틀잖아요. 거기서 들면 한 보일 거예요. 군부대 가서 약간 언덕배기가 있어요. 당시 해남의 한 군부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천대진 씨. 실탄을 장전한 채 우술제에 매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리케이트가 한 이 지점에서 쳐 있었죠.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막기 위해서. 군인들은 이 언덕 위에가 쫙 잠복해가지고 무장한 채 기다린 거예요.
당시 군인들이 매복해 있던 우술제 참호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 거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하루 밤새 동안. 시민들의 차를 향해 발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딱 사격 개시하는데 내 머리로 총알이 슉 들어가는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당기죠. 한 발도 못 샀죠. 무서우셨어요? 예, 훈련은 훈련이고 이거는 완전히 훈련이 아니고 실전이잖아요. 한 2-3초? 2-3초면 그냥 수백 발이 나가는 거기 그 차를 향해서. 그때 돌아가신 분이 계시겠네요. 그렇지, 거기서 사람은 죽었을 거야. 그리고 부상자가 좀 났고. 같은 날 해남 상등리를 지나던 시민들도 계엄군의 총격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차가 이렇게 차가 여기 쪄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죠. 차 있는데 갑자기 막 총총총 쏴니까. 그래서 한참 총을 쏴고 있던 5분 이상 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사격 중지하더라고요. 지휘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통화오나 하면은 총을 사격 중지한다고 통화 나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에서 통화오나 할 테니 사격 중지하라고 몇 번을 외쳤어요. 그리고 버스 뛰어내렸어. 총을 막 쏴버려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여기에 간통사람이 보였습니다. 자유권 활동을 해서 표준 사격을 안 했다는데 우리 그 부상자나 사망자 나온 거 보면 표준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군은 우술제와 상등리에서 도합 두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그때 당시 해남 청년회에서 회장을 하셨던 김덕수 씨가 그 다음 날 점심시간 때쯤 군부대를 들어가니까 군부대 연병장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제 그 일곱 구 시신이 이제 그 군인복으로 파라이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곱 명 시신을 덮여놓은 걸 봤대요, 전이. 당시 유가족이 찾아간 시신은 한두 구, 나머지 시신은 부대 옆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합니다. 방위병 천대진 씨는 시신을 직접 묻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주변이에요. 그 여기는 많이 변했어요. 죽은 시신들 부대에다가 그러니까 저 한 3일 정도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군가 시신은 찾아가고 나머지 한 4군가 5군가는 이 주위에 매장한 거죠. 평지로 평평하게. 부대에서 계속 이게 그냥 그 쌀가마니 덮개 같은 그것을 덮어놓은 거죠. 덮어놓으니까 그걸 오랫동안 방치하면 이제 부패되고 그리고 막 그 비가 내리는데 막 핏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매장하는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뭐 그걸 다시 파서 돌려주진 않았어요. 이곳에 암매장되었던 사망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대대장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5.18 때 해남 대대장을 했던 장윤태 씨가 5.18이 끝난 이후에 해남 대대장이 유일하게 훈장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남에서 7명 잘 죽였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전두환이한테 큰일 해줬다고 해. 암매장한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 5.18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겠어요. 대나 끊어요. 네, 우술제랑 상등리에서 이제 사격이 있었잖아요. 내가 말이요. 네. 내가 수천 명을 살린 사람이요.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함부로 얘기하고. 네? 우술제에서 죽은 시민들처럼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실종된 사람은 76명. 39년이 지난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부대 지대장은 시민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광주교도소에서 일어난 학살과 매장에 대한 증언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76명의 실종자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두환 씨는 계엄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장을 뒤엎을 만한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에게 헬기 사격까지 했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장 헬기의 문제는 자위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헬기에 장착된 무기들은 전쟁에서나 쓰는 대량 살상용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광주에서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걸까요? 80년 5월 21일 정선덕 씨는 광주천 옆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를 내가 탔어. 여기 앞에 정도. 이날 남편이 도청 앞에서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독병원을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천 따라서 계속 이제 기독병원 쪽으로 이제 가고 있을 때 집차를 내가 가로막고 세웠어. 세우니까 이제 태워주더라고요. 헬기가 저 가까이 차 위에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쳐다봤어요, 헬기를. 그랬더니 드드드드드 피웅 드드드드드 그거 또 피웅 돌더라고. 근데 반짝반짝 하더라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한 서너 번, 세 번 정도나 그렇게 드드드드 피웅 이렇게 세 번 정도 쐈어요, 헬기에서. 같은 날 최운용 씨는 광주천 서석교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요쯤 됐을 거예요. 이것이 불로동 다리야. 아, 네, 여기가 불로동. 다리인데 내가 이쯤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 위에서 헬리콥터 날라오더만 총을 막 쏴댔어. 헬기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쏴겠지. 그러니까 헬기는 이제 빙빙 돌았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도청 쪽으로 갔는데 근데 도청 거기에서 쐈는 것 같은 걸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분명 발포했어요. 목격자들은 5월 21일 오후 이곳 광주천 상공에서 헬기가 사격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합니다. 2015년 최태우 씨는 금남로 인근 광주천으로 흘러드는 지류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 복개천에서 커다란 탄환을 발견했습니다. 요지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 가쪽 부분에 물이 흐르면서 약간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었고 패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제가 습득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쪽 가쪽 부분에서 네. 이렇게 제가 예. 이쪽에서 내려오면 저쪽으로 더 가면 이제 금남로하고 연결되는 그 천일 거예요. 조금씩 흘러왔던 게 여기까지 흘러왔지 않았었을까 하는. 아, 요거네, 요거. 아, 요건가? 요거. 이거요? 요 이탄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탄환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색깔이 네. 많이 이제 노스럽고 네. 이제 색깔이 이렇게 지금 다른 부분은 이 탄환은 헬기의 벌컨포에서 사용하는 20mm 고폭탄으로 추정됩니다. 1989년 MBC가 헬기 사격을 처음 공론화했습니다. 증언자는 조비우 신부. 헬리콥터에서 그 불이 반짝씩 한 뭐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뭐 1m나 정도라 될까 혹은 50cm 정도가 불이 푹 되면서 그 두두두두두 가는 그냥 아주 지축을 울려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들이 조비오 신부와 MBC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무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헬기 그때 그 운영했던 사람이 안 썼다는데 누구만 대로 썼다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뭐 사격해라 뭐라 뭐 그런 명령이나 지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5.18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씨도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2017년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면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아니야?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뭔가 치워서 그런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네. 책에 썼은 게 아닌가.
광주에 파견되어가 자기 임무를 정당한 임무로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이 헬기에서 기총 소사를 했다는 허위 주장 때문에 네. 뒤집어쓰게 될 학살자의 누명을 반드시 벗겨줘야 되겠다 하는 책임을 절실하게 느낀 게 아닌가. 회고록 때문에 전두환 씨는 다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전 씨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려.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2016년 옛 전남도청 앞 전일 빌딩을 리모델링 하던 중 10층에서 총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외벽에 35개, 10층 기둥과 천장 바닥 등에 150개의 탄흔이 발견됐습니다. 탄흔을 분석한 결과 위에서 아래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사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층보다 높은 위치가 아니면은 쏠 수가 없는 그런 탄도거든요. 당시에 주변에 그 전일 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비행체에서의 발사가 유력하고 비행체라고 하면은 뭐 헬기가 뭐 유력하겠죠. 당시 헬기가 허공에 정지한 상태에서 기관총으로 사격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일 빌딩 10층 바닥에 부채꼴형으로 난 탄흔이 이를 말해줍니다.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발굴됐습니다. 군사연구실에 따르면 80년 5.18 당시 약 2주간 774회의 헬기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헬기들은 경기도 광주와 성남, 용인, 부천, 그리고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광주를 향해 출동했습니다. 시민들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21일의 공군 상황 일지입니다. 무장 헬기 넉 대를 포함해 총 14대의 헬기가 운영됐습니다. 5.18 당시 출동했던 한 헬기 조종사는 무장을 하고 출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경찰 임무를 띄고 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기본 무장은 하고 기본 무장을 하고 실제 우리 기관총하고 옆에 그런 거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로켓 있어. 로켓. 로켓? 네. 여기 여섯 발 장진된 거 있어. 2.75인치 로켓. 2.75인치 로켓 여섯 발 장진하는 또 이게 그거 하고 우측에는 기관총. 그게 기본 무장이야 우리 500인치. 5월 21일.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은 광주전투교육사령부 김기석 부사령관에게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하여 강경하게 충정작전을 실시하라. 무장헬기는 휴이 10대, 500MD 5대, 코브라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22일, 계엄사령부가 헬기 사격작전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무장폭도에 대하여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사격은 20mm 벌컨, 실사격은 7.62mm가 적합하다고 무기의 종류까지 적시했습니다. 5월 22일,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은 항공대장들에게 도청 옥상에 있는 대공화기 진지를 제압하라. 코브라로 광주천을 따라 위협 사격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헬기 사격 지시는 또 있었습니다.
최웅 11공수여단장은 항공대장에게 시민군에게 무차별 사격을 하라고 지시했고 출동한 항공대장이 교전 상대가 아군이라고 통보했는데도 재차 사격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최웅 여단장의 11공수여단은 도청 앞 집단 발포 등 5.18 당시 가장 많은 시민을 학살한 부대였습니다. 혹시 최웅 선생님 댁인가요? 맞는데요. 아, 저 뭐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선생님. 어디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난 알더만. 할아버지입니다. 네, 나한테 물어보시면 대답할 힘도 없고 나 기억력도 없고 이해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 기록을 보고 온 겁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합니다. 선생님. 여기 저 왔어요. 안녕히 가세요. 5월 27일 도청 진압 작전에도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당시 김인환 씨는 최후까지 도청에 남았다가 헬기 사격으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냥 막막하죠, 막막해. 옆에서 친구가 죽는 것을 봤으니까 아직도 눈물이 날라기 전에 그 생각만 딱 하면 안 하다가도. 5월 27일 새벽, 인환 씨는 친구와 함께 도청 후문 쪽에서 경계를 서다가 헬기 충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지붕 위에 이제 헬기가 도착해서 정지 상태로 돌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줄 타고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내려오면서 사격을 하니까 그 줄 타고 내려오는 군인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돌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친구도 맞고 이제 친구 기어오는 내 쪽으로 기어오는가 보고 이렇게 건물 돌아가다가요 밟혀서 체포된 것이죠. 헬기 사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남대에 다니던 서호빈 학생이었습니다. 가서 찾아보니까 벌써 골탕질을 다 해버렸더래요. 얼굴 몸에는. 근데 시계하고 안경을 보고 확인했대요. 골탕질 까만 골탕 있잖아요. 기름 같은 거. 아 그렇게 깔아끼지도 못하고 그런 거. 그때 당시 다 그렇잖아요. 5월 27일 도청 진압 작전으로 학살당한 시민은 17명. 이 가운데 헬기 사격으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헬기 사격 없었다. 네.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선생님? 진짜 그때 줄 타고 내려왔던 군인이랑 그 도청 후에 헬기가 떴던 조종사랑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이랬었다. 거기에 내가 갔었다라는 말만 해주면 이제 뭐 다 늙어 죽는 판에 늙어서 진짜 죽을 판에 진실만은 남겼으면 하는 것이죠. 이제 다 늙어 죽는 판에 진실만이라도 남겨달라고 합니다. 아마 국민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옛 전남도청 앞 전일 빌딩에서 헬기 사격으로 추정되는 탄흔이 발견된 후 여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최초 발포 경위, 민간인 실종자, 그리고 헬기 사격 등을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북한군 개입설까지 조사하자고 주장해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가짜뉴스 정도로 여겨온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도대체 북한군과 5.18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출입증을 얻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관한 5.18 공청회.
제가 5.18 연구 결과 저렇게 엄청난 거. 이날 발표자로 나선 지마론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그다음에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그다음에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분합이들이다. 모든 국민은 민의전당 국회에서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특수군만 온 것이 아니라 그 특수군을 돕는 게릴라 세력들,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업힌 애, 애기, 안긴 애기, 그다음에 손잡고 가는 애기,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이제 해가지고 이게 정치 공작전인데,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앞마당이에요. 5.18 단체 회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지마론 씨를 찾아갔습니다. 지마론 씨는 5.18 민주화운동 사진자료에서 북한의 지도층 인사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봐봐. 이 사진이 현장 사진이야. 네. 이 얼굴이, 요게 황장의 얼굴로 판단한 거야. 가발 쓴 거야. 이 얼굴 확대한 거야. 가발 썼다고요? 어. 이 얼굴 확대한 거야. 북한에서 가발 많이 쓰고 왔어요. 자, 여기 사람 입을 보라고. 보통 입은 요 입꼬리가 뾰족해. 여긴 입꼬리가 우물 같아. 이런 입꼬리 가진 사람 드물어. 여기 S자 근육이 이렇게 나 있다고. 툭 튀어나와 있다고요. 응? 이런 근육 얼굴에 있는 사람 없어요. 드물어. 응? 입도 일치하고 여기 보고. 어, 이거 여기 손 일치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거가 얼굴 생김새라는. 얼굴 생김새 구조. 어, 그다음에 여기 점들을 찍고 요거 간의 거리. 어? 생김새 특징. 여기 뭐 이거 특징 아니야? 이 꼬리가 특징 아니야? 5.18 당시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황장엽, 이을설, 최룡회, 최선희 등 북한 지도층 인사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군중 속의 어린아이까지 북한 공작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아이인데요? 아이지, 9살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전부 북한 사람들이야. 북한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야. 펄펄 나는 훈련된 살인기계로 훈련된 사람이 600명이면은 그거를 지원하는 사람은 3배야. 우리 군도 그래.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600명, 후방에서는 1800명이 있어야 돼. 그럼 이분들이 다 북한 특수군 지원하러 나왔다고요? 그렇지. 이 사람들 가운데서 607명, 670명을 발견한 거야. 아, 광수를? 어, 광수를. 근데 이 사람들, 그 우리가 발견한 사람의 광주 사람은 없어. 사진이 너무 흐리고 옛날 거라고 이게 분석이 돼. 그래도 분석이 다 돼. 여기 보면 발제선 똑같잖아. 여기 발제선 봐봐. 여기 발제선을 봐봐, 발제선. 요 얼굴, 이마와 네. 머리 사이. 얼굴 닮은 사람은 많잖아요. 딴 소리 하지 마. 여기 가셔, 가. 아유.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난다 그런 거야. 어? 그렇게 어거지들을 쓰고 그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말을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엉뚱한 소리야. 아니 선생님 진짜로 닮은 사람은 세상에 많은데. 닮은 사람 아니 닮아도 치수까지 닮느냐고. 지마론 씨가 광수, 즉 북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의 실제 인물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몇 번 광수? 36번 최룡회입니다. 마지막까지 도청에서 기동타격대로 활동하다가 체포된 양동남 씨. 그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박이 광주 사람입니다. 지금 36번 광수고 이분은 누구세요? 최룡회예요. 북한에? 네. 최룡회인데 지금 이 사진은? 저인 거죠. 내가 만약에 최룡회도 하면 굳이 여기서 살 필요 없잖아요. 생활이 쪼달리면서. 북한 가면 이인자로 대접받을 것인데. 무슨 이야기죠. 황당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초등학생들도 그런 장난 못 하죠. 이 사람들이
그 사진의 인물들을 못 찾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막 해본 것 같아. 양동남 씨는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사람 가운데 친구의 얼굴도 발견했습니다. 내 친구도 이제 그 박철이라고 박채. 몇 번이죠? 이렇게 되면. 전혀 뭐 몇 번인지를 모를 정도로 막 아무나 빨간 표시 해갖고 한 거지. 이분이 박철 선생님. 예, 예. 이분은 선생님 친구세요? 네. 예, 예.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사진 속 인물. 80년 음악다방에서 DJ를 하다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박철 씨였습니다. 닮은 것 같습니까? 같은 분이네요, 진짜. 그 요 분이시죠? 요 분. 예. 예. 비슷하네요, 이렇게 머리랑 스타일이랑.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예. 않는 분은 누구신 거죠? 지만원 씨죠? 예. 다르대요? 예.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 북한의 그 문응조라고 네. 그 수매 양정상이라는 네.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하는 직책인지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39년 전 박철 씨가 지만호 씨에 의해 북한군 문응조로 지목됐습니다. 얼굴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찍힌 사진 그 얼굴이 단순히 그 약 그 40년 가까이 된 사진에 네. 찍힌 걸 가지고 현재 문응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진을 비교해서 단 두 가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본인들이 어떤 줄로 쭉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맞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논리가 너무나 애매하지 않습니까? DJ를 하며 음악가의 꿈을 키우던 박철 씨. 5.18 때 체포돼 실형을 산 뒤 사찰 대상에 올라 숨죽이고 살아왔는데 심지어 북한군이란 누명까지 썼습니다. 실체적인 얘기는 사진이나 증거물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됐든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저는 이제 인천에 올라온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80년 오래돼서 별로 이야기를 못하고 살았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사는 거죠. 그 당시에 함께했던 친구도 죽고 5.18 사진 속의 실제 주인공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지만호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고발 많이 들어오셨죠? 396명. 396명. 소송이 많, 송사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세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내가 죽어? 아, 저 사람 저렇게 소송당하는데 어떻게 견딜까? 어?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이런 질문 안 해. 그 잡음 뭔가 뭐 그 캐려고 약점 캐려고. 빤히 보여, 빤히.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 2016년 한 매체는 전두환 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에 인터뷰할 때 배수관 기자가 지만원에서 600명 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보고받은 적 있어요. 그랬더니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어. 뭐 600명, 정원이 뭐 600명이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없어.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그런 거 없습니다.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댕기는 거지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 북한군 개입설을 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고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회고록을 대필한 민정기 씨를 만났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다음에는 지만원 박사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셨잖아요. 인용을 내가 소개를 했지. 여기는 소개를 한 거지. 이러이러한 주장이 있다. 이것이 그냥 순수한 민주화 운동인지 아니면 북한군이 막 공작을 한 그런 게 저 게릴라 작전인지 같은 거는 나로서는
그 상정론 얘기가 쏟다. 그는 행날 언젠가는 바뀌고 보고 또 역사의 평가가 내린 것보다 그렇게 하세요. 지만원 얘기를 조금 예를 들은 거죠. 지만원 얘기는 제1야당도 가세해 지만원 씨에게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오늘 공청회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또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명 의원님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만원 씨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이 북괴군이 아니라 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김순례 의원에게는 3개월 당원권 정지 등 손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 수첩의 박신유 PD입니다. 네, 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5.18 공청회 당시 발언으로 징계 받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몇 개만 드리면 됩니다. 질문. 아니 그냥 징계 받으신 거. 의원님, 답변 몇 개만 해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조사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종용 의원께서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조사하자. 이렇게 돼서 북한군 개입 여부 요거 일곱 글자를 이제 특별법 제3조 6항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MBC PD수첩입니다. 네. 그 의원님 한 가지만 그럼 네. 여쭤볼게요. 아니요, 지금 물어봐도 되면서요.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군 개입 없었다고 계속 조사 결과 나오는데 왜 자꾸 그 개입사를 조사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이 조사위원 후보입니다. 5.18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막아섰다가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는 위원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임된 위원의 면면을 바라보자면은 진상규명이라는 법의 취지에 따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 그 이동욱 전 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률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도 만족하지 못한 분이거든요. 권태호, 이동욱 후보의 경우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조사위원을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은 다른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되는 후보들 추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문제를 괜히 삼은 거죠.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고요. 청와대가 이제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여당도 하나 바꾸고 우리도 하나 바꾸고 또 그다음 법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사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고 질문 자체를 내가 마치 논란이 되는 후보를 잘못 추천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내가 답변하기가 싫겠죠. 벌써 편향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애초에 추천하셨던 그 후보들이 5.18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이미 세 번 추천하셨었는데 이미 다 네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언제 추천하실 생각이신가요?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추천이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조사위 출범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추천이 있어서요. 추천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도 바꿔야 돼요.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좀 잘 보시고 하세요. 북한군 개입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5.18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북한군이 됩니다. 이 허무맹랑한 북한군 개입설을 극우 논객이 주장하면
보수 언론과 학살의 주역들이 가짜뉴스로 만들어 확산시킵니다. 하물며 5.18 조사위에서조차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39년이 지났지만 의혹의 핵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실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광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할 것입니다. 광주의 비극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느끼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가 시급히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PD수첩은 진상규명조사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